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가 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견 호텔서 열사병으로 반려견 추고 가수 장필순 호텔 업주 고소. 자, 여기서 가수 장필순 씨에 의하면 애견 호텔 측의 잘못으로 10여 년간 함께했던 반려견을 잃었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31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필순 씨는 제주 지역 모 애견호텔 대표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장필순 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3일 오후 애견호텔에 입실했던 반려견 까미가 다음날 열사병과 같은 증세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사연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열사병도 있고 일사병도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을 온혈질환이라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땀을 배출을 못 시켜요. 열사병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온혈질환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사병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병은 장시간에 햇볕에 노출시키고 땀이 많이 흘려 열이 탈진된 이런 것을 일사병이죠. 그래서 주로 밖에 오랫동안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린다라는 데죠. 탈진과 비슷하게 해서 우리는 열탈진이라고 하죠. 흔히 또 더위를 먹었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이렇게 높아가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두통, 구토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죠.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신상태나 혈압도는 경상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40도 이상 넘어갈 경우 어지럼증과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사병은 태양의 직사광경을 오랫동안 받으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사병 증세를 보면 증상을 보시면 근을 옮기셔야 돼요.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의식이 있다면 비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게 하고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면 일사병이 아닌 열사병의 경우는 일사병과 달리 햇볕이 없어도 걸리는 거죠. 반려견도 그런 경우죠. 햇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일사병이라면 열사병은 열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실내가 무더울 때, 또 밀폐된 환경일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를 말이죠. 비닐하우스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열사병에 걸리게 되면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열사병에 걸릴 경우는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발성 장기 손상까지 일어나서 치사율이 매우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열사병의 환자인 경우에는 곧바로 어떻게 될까요? 119 또는 병원에 찾아가야 되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기다리는 동안에 환자를 일단 시원한 근을 옮기고, 절대 주의해야 될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음료라든가 물을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막혀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됩니다. 열사병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더우니까 음료수를 강제로 먹인다 할 적에. 하여튼 더우면 일하지 않는 게 상책이죠.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온열 예방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 마시기를 해야 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1시간 일하고 15분 쉬고, 그것도 그늘에서 쉬는 것이 더 좋을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 냉장고 같은 데에는 얼음팩 같은 것도 많잖아요. 얼음팩을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잘 놀 수 있는 곳에다가 밑에다가 방석 밑에다만 이렇게 살짝 비닐 같은 걸 넣고 아이들은 충분히 잘 이렇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열사병이 무서울 수 있죠. 열사병, 우리 코로나 때 열이 올라가면 장기가 손상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열이 많이 올라가면 장기가 손상될 확률이 높고, 특히 의식 잃은 분들한테 물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고 강제로 먹인다든가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서 자체에다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 혼자 눕는 반려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려견들한테 충분히 선풍기도 좀 틀어주고 약하게, 그리고 얼음팩 같은 것도 충분히 이렇게 비닐을 잘 싸서 놔두면 아이들이 지가 알아서 더위라는 게 뭔 걸 알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로서로 조심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